안녕하세요. TV.com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유, 얘기하지 마. 내 칼라미 또 태풍의 눈이 돼버렸네. 하는 거지. 그쪽 그 저쪽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 했잖아. 그 홍보 위원장 했잖아. 약 500m 전방에 톨게이트.
1420원. 우린 쭉 직진하면 되지. 아니 그 어제 그 안 나온 애기 엄마가 오늘인 줄 알았대. 아니 가지 마.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도 있어.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이어서 약 600m 전방에서 토하게입니다. 약 500m 전방에 토하게입니다. 직전. 동네는 그렇게 못해. 그쪽에는 이런 길가는 조심해야 돼. 25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1km 전방에 토하게 뒤입니다. 6은 900원입니다. 우린 그냥 가는 거야. 여봐, 구속 들어가는 거 봐. 안 들어가도 돼. 경로를 이제 탑승했습니다. 약 3.2km 전방에서 서울 영등포 법원 검찰청 방면 좌측 지하차로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빠지는. 그래,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야.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운전자 여자분 부상당했을 것 같아. 차가 그 정도로 그 덕분에 이거 완전 옆을 밀고 간 거야. 그래서 치고 밑으로 떨어진 거야. 부딪혀가지고. 나왔잖아. 약 300m 전방에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이번에는 2억이 돼. 이거 뭐야? 괜찮아. 뭐야, 저
다녔어. 삥삥 불어가지고. 직선으로 가면 될 거 삥 불어서 간 거야. 아이고. 많이 먹지 말라고 상에다 안 놓은 거야. 필요한 사람만 갖다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이씨, 치사하다 진짜. 뭐든지 눈치 빠른 사람이요. 도수치료도 해주고 불편한데 침도 놔주고 그러더라고. 멀잖아. 교통정보 수신 구간입니다. 이어서 그런 센터가 있더라고. 약 300m 전방에 교통정보 수신 구간입니다. 가짜 안전. 이어서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지하차도 옆 도로입니다. 여기는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동도시 안양시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지하차도 옆 도로입니다. 오늘 내 갈람이 의도치 않게 태풍의 눈이 돼버렸네. 자, 먼저 동메달리스트
키스마크를 찍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 뽀뽀를 해줬는데 성추행으로 걸린 거야. 이게 3년 정지야. 왜? 그러니까 남녀 성추행이지만 사귀던 애들끼리 무슨 성추행. 아니 그쪽에서 성추행을 고소한 거예요? 아, 어쨌든 성추행이 돼갖고 이혜인이 우리나라 1위를 잘하는 여자인데 3년 정지를 먹은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애가 넋이 나갔더라고. 어느 쪽에서 그걸 성추행을 한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엄마가 그렇게 더 지랄이 만나나 봐.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끊어놓냐. 우리나라 1위인 선수인데 이혜인이 지금 저기 뭐야 국제대 하나도 못 나가. 우리나라 1위도 같이 술을 마셔갖고 걔는 뭐지? 걔는 유형인가? 걔는 아주 침체기에 있다가 그냥 간신히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국제대회 나가게 생겼는데 걔는 이거는 크게 연맹이야 하여튼 아니다네. 걔는 소리야. 아니 그리고 애들이 뭐 성관계 했겠어? 다 있는 데서 학교 한번 가지고 있을게. 아 재판에서 한게 아니고 연맹에서? 응. 아 그럼 재판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가처분 재판을 한다고. 지금 뭐 진짜 완전히 지금 협회나 연맹이 완전 엉터리야. 부모들이 문제야. 자식의 미래를 망치는 게. 약 300m 전방에 시속 60km
선박에서 서울 석수IC 방면 좌측 고가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수신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수신 구간입니다. 고기 살 거 없지? 고기? 물어볼까? 한 개짜리 얼마인가? 3만짜리 있으면은 이래저래 먹어. 약 500m 전방에 들렸다가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지하차도입니다. 똥박스.
늦었어. 아주 적시타 아주 안타를 때린 거야.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고척도 반면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닭장이 지금 뭐야.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이어서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한차선방에서 서울 고척동 방면 좌측 고가도로입니다. 잠시 후 좌측 고가도로입니다. 약 50m 선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선방에서 양화교, 오금교 방면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약 300m 선방에서 양화교, 오금교 방면 좌측 또 내년에 신나겠구만. 전방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약 3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돈이 나가는 거야? 아니 아니요. 근데 돈을 어떻게 벌어? 광고비지. 약 500m 전방에서 철산대교 방면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그럼 몇 시 출발했어? 몰라. 한 시에 출발했어. 약 300m 전방에서 철산대교 방면 좌측 지하차도입니다.